이낙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좋지 않은 일인데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북구을 주민 여러분께 사과 겸 먼저 고백합니다. 북을 주민들 마음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미안하지만 여기서 뽑힌 역대 국회의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주민들께 만족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다 해서 북을 주민들 마음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속상하신 분 계시면 그냥 뭔가를 주장하려고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제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TV 토론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글부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TV 토론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누가 잘하던가요? 박병석! 네, 이제 박병석이 북을 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린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누가 구슬이고 누가 돌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는 분들도 박병석만큼 국가적 현안이나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하는 것이 어제 TV 토론에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아픈 자화상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광주나 광주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공천만 하면 당선되니까 공천 줄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한테 잘 보일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광주가 전국적으로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광주의 정치가 민주정치의 원리에 맞게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뽑아주신 그 정치인이 여러분을 더 먼저 의식하고 광주 발전을 더 먼저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공천 줄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그런 정치가 되기 때문에 매번 뽑아주지만 늘 발전은 지체되고 더딘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감히 드립니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24년 동안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저는 압니다. 한없이 민주당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약점까지를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의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이제 어떤 당 경선 끝나면 선거가 파장이 되는,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참정권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광주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진짜배기 선거가 되는 그런 광주로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광주가 민주 성지에 맞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묻지마 투표 이제는 졸업하고 따져보고 투표로 전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광주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서울 가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름 하나도 못 대요.
요새 말로 광주 정치가 존재감을 잃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맨 초선만 뽑아주니까 한참 애울만 하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애울 필요도 없어. 두 번째는 8명이 똑같은 소리만 하고 댕겨.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 전체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중앙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 정치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8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큰 정치인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광주를 주목하고 광주를 다시 본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는 해볼 만한 걸 가장 많이 해본 사람에 속해요. 이런 사람 하나 두는 것이 광주 발전의 보탬이 됐으면 됐지 어째서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8명이 모두 똑같은 말만 하고 다니는 그런 광주가 아니라 8명 중에 두세 명이라도 딴소리 하더라도 좀 품어줘요. 그래야 외지가 광주를 주목하거든요. 우리 박병석 동지처럼 국가 현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맨날 듣던 소리와 좀 다른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지에서 중앙정부에서 광주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함께 박병석 동지에게 부글부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공천장 받고 영광안평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호남 정치인 중에서 맨 뒷줄에 선 막내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24년이 지금 흐른 지금 보니까 제가 어느덧 맨 앞줄에 선 어른이 되어 있어요. 맨 앞줄 서는 것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 제 바로 뒷줄에 든든한 후배들이 열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 후배들이 받쳐주고 계시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보니까 어째 해필이면 제 뒷줄에 섰던 호남 출신 수도권 중진 의원들, 또 옳은 말 하는 의원들만 싹 골라갖고 몰살을 시켜. 제가 지금부터 그 이름을 여러분께 주소 생겨볼게요. 제 뒷줄에 섰던 호남 출신 수도권 의원 중에 이번에 몰살당한 사람 명단을 제가 발표합니다. 해남 출신 박광원, 목포 출신 전해철, 장흥 출신 임종석, 장성 출신 기동민, 고창 출신 홍영표, 또 고창 출신 강병원, 군산 출신 양기대, 남원 출신 윤영찬, 묵주 출신 김철민, 장수 출신 박용진,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줄에만 서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혼자 서 있어요. 호남 출신 정치인 중에 옳은 말 한다고 노력하는 정치인, 어쩌다 보니까 저 혼자 딸랑 남았어요. 저도 절반쯤 죽다가 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흠이 많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운이 좋아서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종자도 남기지 않고 사그리 없앤다면 우리 호남 정치는 앞으로 몇십 년을 기다려야 국가적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
몇십 년 동안 지도자 없이 지내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옛말에 농부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는 안 먹어요. 그런데 호남 정치의 마지막 종자 하나 남은 것이 저 이낙연이라면 이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다음 농사는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이 말씀을 호남 시민 여러분께,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지막 종자, 마지막 불씨 끄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요.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왔던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선 대통령 가족부터 뭔 놈의 범죄가 그렇게 많아요. 장모님은 몇백억인가 해가지고 감옥 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소만은, 대통령 부인이란 양반은 국민의 하소연을 받아들여야지 뭔 가방만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세계 언론들의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7위, 아시아 1위까지 올랐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지금 세계 47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불과 3년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31번째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책임 또한 윤석열 정권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잘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들 같으면 진작 잘했겠지요. 그러니 도리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불행하게도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저 말로만 의석 많이 주셔야 심판 잘하겠습니다 이래. 지난 2년 동안 심판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의석이 모질해서 심판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심판 못했습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심판 못한 것 아닙니까? 검찰 정권 앞에서 범죄인들이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검사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를 심판합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 이후에 국회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도 또 검사 대 범죄자의 대결이 될 텐데 범죄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가 적더라도 법에 걸린 것 없는 사람, 죄진 것 없는 사람, 요새 유행하는 그 유식한 말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로 앞줄을 채워서 싸워야 그나마 검사들이 무서워하고 신경 쓸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당 대표들 가운데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은 저 이낙연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볼 때 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짠하다고 해서 죄 지어도 좋다는 법은 없잖아요. 더구나 법원이나 검찰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를 가지고 싸워요? 검사가 어떤 사람을 제일 쉬운 상대로 생각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을 제일 쉬운 상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다 하는 사람 앞에서 죄진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역으로 검사는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죄진 것 없는 사람 제일 두려울 것 아니요. 그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저그들보다 국정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거북할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이낙연입니다. 네, 제가 제 이름 자꾸 부르는 거 싫어요, 저도. 그러나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도 정당 대표들도 모두 범죄인으로 채워져서 범죄인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이 상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일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나라를 끌고 가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교육시킬 자격이 있습니까? 이래갖고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는 날마다 범죄인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게 뉴스로 나오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죄 짓지 마라 말이 맥혀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의 인성이 바르게 되길 바라신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통용되는 선진국으로 다시 우뚝 서기를 바라신다면 누군가는 사법 리스크가 없고 국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앞줄에 세워서 그 세력을 다시 정비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광주 시민 여러분이 저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금보다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저는 광주 시민들이 이제까지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저희 자식들, 저희 손자들은 희생 덜 치르고 타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세계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자손들로 성장해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불행하게도 군사 독재 정권과 맞닥뜨려서 딴 동네가 안 하니까 광주라도 나서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 이상 물려주지 말자고요. 우리 후예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병석 동지가 공약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이건 무지하게 욕심이 나서 나도 한 다리 끼워주라 같이 오면 안 되겠냐 포도시 사정해갖고 둘의 공통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박병석 동지가 형님이 그러신다면 그 고등학교 부지는 광산 을어고 북을어고 그 중간쯤 북을 쪽에 조금 더 많게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되었다. 아 거기 AI 연계고 있어요 광산에는. 아예 한 개 더 만들면 되죠. 욕심도 많으세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새처럼 호를 세계를 날라다니는 그런 잘난 놈들로 성장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박병석 동지와 함께 여기서 가까운 곳에 국제고등학교를 시립으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것이 박병석 동지의 공약이라면 저는 박병석 동지 공약의 연대 보증인이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박병석 동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어요. 어이 박 동지, 내가 조금 경험이 있어서 말하는디 선거판이라는 건 말이요, 착한 놈이 이긴 것이 아니라 독한 놈이 이기는 수가 더 많아. 좀 독해지소. 그랬더니 조금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말이세, 두고 보면 결국 착한 놈이 이기대. 네, 그 말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착하다면 착한 아이도 정치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주를 여러분이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 꽤나 쓰고 독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판을 치는 그런 광주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리고 착하게 살고 착하게 자란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광주 정치도 광주 행정도 하기를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이번에 맛보기로 박병석한테 그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여러분 뵈야 할 테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